인플루엔자 유행이 계속되면서 제주도 건강관리협회가 주의와 함께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. 제주도 건강관리협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루엔자 유행이 올해 9월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생후 6개월에서 13살까지의 어린이, 임신부, 그리고 만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건강관리협회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함께 피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